기자회견문 자료는 이 회견이 끝나는 대로 저의 선종문 변호사님이 기자 여러분께 전부 이 파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없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검찰에서 소환 요구가 없었는데 송영길이 왜 자진 출두했느냐, 정치 쇼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파리에 놀다 있다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파리의 국가적인 약속으로, 파리의 프랑스의 레종 도네르 국가훈장을 두 개 받은 유일한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대한민국 주불 대사의 초청으로 파리 경영대학원 교수로 임용되어서 강의실을 배정받고 연구실을 배정받고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을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제 발로 고른 사람을 출국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안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지금 혼자 있는데 이게 저로서는 무슨 이유인지,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파리 경영대학원에서는 언제 끝나고 돌아올 수 있는지 계속 문의가 옵니다. 내년 6월에는 저를 명예박사학위를 주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고자 오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검찰이 하는 얘기를 제가 이중 별건 수사로 했는데 이정근 개인 비리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녹취 파일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정철승 변호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 사건과 관련이 되지 않는 이 녹취 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임의로 분석해서 언론기관에 유출했다고 한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2년 전 전당대회가 끝났고 제가 지금 정치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를 소환해서 이런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한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래구 전 감사가 손 대표가 직접 처리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몰랐다는 해명을 좀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강래구 감사가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검찰 조사에도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취록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3만 개가 되는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한 것의 신빙성은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있었지만 모르셨다는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그 말씀은 제가 전당대회라는 게 1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이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장문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도 후원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후원금이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하시는 입장 여전하시죠? 그건 의혹도 필요 없이 회계장부를 가져왔으니까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제가 고문으로서 저의 정책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넘어서 전국적 정치를 하고자 하면 싱크탱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사의 싱크탱크 도움 때문에 제가 인천 국회의원이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도움 없이 어떻게 국가적 전체 사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근 기후위기 문제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나 핵연료 재사용 문제, SMR 문제도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박사들을 통해서 제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받고 프랑스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획재정부의
기부금 지정단체로 지명되어 있고 국가사단법인으로 승인된 공적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회계장부를 압수해 갔으니 투명하게 분석이 돼서 관련이 없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파리에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소 회계 담당자 박모 씨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셨나요? 이 사건이 나기도 전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출국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도 아닌데 모 신문에 보도돼서 됐다는 것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권력기관이 언론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두 관련자에 대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해외에 가는 것을 아무런 관련 없는데 그 정보가 유출되면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생활이 보호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프랑스를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단체로 프랑스를 여행해서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 한번 만났을 뿐인데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12일에 압수수색한 이후로 먹사연에서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런 문제는 다 법정과 검찰에서 대응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잡아다가 별건 수사를 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는 검찰 아닙니까? 진정한 검찰이라고 한다면 별건 수사를 중단해야 되고 관계된 증거가 아니면 수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신 기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누구라도 검찰 특수부가 지명을 해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진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민주국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사항이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누구라도 저는 그래도 20년 넘게 정치한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누구라도 여러분이 언론에 임의적으로 추측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매일 연일 보도되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조용하고 한정한 곳에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검찰의 이 수사가 무도한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한 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변론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집에 없던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 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발로 파리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상 조사를 못하겠다,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내가 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러면 준비도 안 된 검찰이 이 사실을 유포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온 사람을 완전히 명예를 훼손시키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까? 좀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준비해서 필요할 때 소환하면 제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 문제는 뭐. 더 질문사항이 없으면 오늘 기자회견 내용은 기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일날 현장에 안 계셔서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못했다고 하는데 제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다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셨습니까? 했습니다. 다음 날 제출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죠. 검찰이 소환하겠지. 감사합니다.